여러분, 최근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이 있나요? 예. 우리 보통 기뻤던 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뻤던 일보다 힘들고 걱정되고 그런 일들이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생각해 보면 저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뻤던 일이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첫째 아이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일을 나가고 첫 월급을 받아왔는데 누가 이렇게 말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때 이제 저 프리우스 부품을 누가 훔쳐가가지고 그 디덕터블로 보험으로 이제 하는데 500불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차고 치라고 그 첫째 아이가 500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할머니한테 뭐 엄마 잘 돌봐줬다고 또 용돈 300불 보내고 또 외삼촌한테 자기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잘 케어해주고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또 200불을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 이 녀석이 말도 안 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하다, 대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소소한 그런 기쁨을 느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기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 안 하시지만 각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가 그런 기쁨을 주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기쁨에 대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 7장 37절에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의 사실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3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장 전체 그리고 앞에 있는 6장,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또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때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을 쪼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광주리가 먹을 정도,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했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그 떡이 쪼개지는 것이 곧 자기의 몸이 쪼개지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곧 자기의 죽어짐, 그리고 내가 곧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적, 능력을 보고, 또그 가난한 백성들, 갈릴리에 있는 그 백성들이 진짜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그런 가난한 민초들이었기 때문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저 예수를 쫓으면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보장된다면 정말 저분을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까지 쫓아왔는데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쪼개질 것이고 내가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6장 66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부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7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그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제 큰 예수함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됐죠. 그러나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가 뭔가 나서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동생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물론 갈릴리가 아니라 그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 중에는 이제 장막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도 있지만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요. 어쨌든 장막절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진짜 이 종려나무로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이제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큰 명절에 이제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 성전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마시라는 것은 이제 물이죠. 물. 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광야가 있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도 사실 물이 부족한 지역이죠. 거칠고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지형이 그래서 굉장히 물이 귀한 지역인데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광야 지역에서 물은 그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불평을 했던 게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나오게 했죠.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의 갈증을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로 해결을 해주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자주 구약의 모세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육신의 그런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길을 열어주었다면 예수님은 영생의 길, 영혼의 구원의 문제,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7장 38절에 오늘 읽은 구절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이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표현되어 있고 38절 초반부에는 뭐라고 되냐면 나를 믿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마시라고 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라는 말로 다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사야 55장에 이제 그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55장에 우리가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말씀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3절까지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제 한 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다시 나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그 당시에 타락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선포된 예언된 4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고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대가가 없는 물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대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온 그 유대 청년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며 그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이 55장 2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산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 속에서 꿈을 찾는 사람들을, 헤매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그 생명의 생수를 발견하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구원의 길은 결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그리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구원의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거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승천의 사건,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어짐은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400문도의 머리 위에 임재했던 성령의 불과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임재 사건,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면서, 항상 왕이 등극식이 있을 때는 백성들의 하사품이 있어요. 그리고 뭐 특사라든가 이렇게 죄를 사면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광을 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약속된, 그때에서 비로소 약속된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진 거죠. 그리고 그 부어진 성령님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 가운데 머물고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은 마르지만 그거는 말라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흐르는 이 성령을 통해서 흐르는 생명의 수는 물은 강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그 성령이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읽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결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열매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는 별개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며 그 결과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면 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버린 증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바쁘게 산다는 이유로 사모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될 때 내 마음, 내 영적인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거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거를 가질 때 간절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친 땅에 은혜의 담비를 뿌려주십니다. 그럴 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흐르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권세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배틀필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 간에 막 문제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거 다 이면에는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을 보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그 권세로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돼요. 우리 꼭 주일날이나 제가 항상 힘들 때가 주일날이랑 전도 나갈 때. 전도 나갈 때 꼭 무슨 일이 생겨.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막 생겨, 자주. 그때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전도가 못 나가게 하려고. 어저께도 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갔어요. 나가서 혼자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승리하고, 그 전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귀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거나 방해하게 하거나.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말 영적인 싸움이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기도가 필요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매주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해요. 아,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그 귀한 열매들이 있지만 정말 유익한 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강물 같은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이 없어도, 상황이 기쁜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진정한 기쁨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러시아의 시인 푸시켄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런 시가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성령의 강물이 마음속에서 흐르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인 희락,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 속에는 상황이 어려워도, 막 꼬여도, 너무 힘들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는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 그 고백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슬픔과 노여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희락과 허평 가운데 자녀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쁨의 강물이 우리 심령 속에서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소망, 구원의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속에 강물같이, 기쁨의 강물같이 출렁출렁 흘러 바다로 흐르는 거예요. 그 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간 아닙니까? 우리 강물이 흘러서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갔을 때, 아, 그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늘 그 기쁨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서 메마라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넉넉히 그 강물을 흘려보내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된 제자들,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속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고, 너희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나에게 와서 마시라.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우리 가족들과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마른 그 땅에 넘쳐서 그들에게 넉넉함으로 공급해줘도 끊이지 않는 그 생수들이 콸콸콸콸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